이쁘다. 따단. 좋아,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마크만 봐도 떨리는 것 같아요. 이 쇼핑백도 그렇고. 오늘은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니에요.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카메라를 막 열심히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카메라 욕심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진을 찍던 영상을 찍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욕심이 많은데, 이게 한번 손에 익으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태 뭐 다 세팅도 다시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렌즈 리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그 렌즈를 꽂을 수 있는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카메라가 한 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살까 고민도 하고, 소니 알파 유니버스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앱손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인데, 거기 갔다가 작가들이 쓰는 카메라에 대한 뽐뿌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카메라를 한 대 더 샀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알파 7 마크 3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영상이나 이런 비중이 높아서 원래는 FX3나 뭐 그거 이상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뭐 7C 정도면은 뭐 영상 찍는데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카메라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크4가 생각보다 지금 조금 유통이 좀 계속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하기도 쉽기도 하거니와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어야겠다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소니 쪽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하나를 샀습니다. 요즘 뭐 워낙 재고가 좀 풀려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알파 7 마크 4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 찍을 때 제가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마크 4가 가장 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알파 7 마크 4에 대한 오픈박스입니다. 나온 지 좀 됐는데 좀 너무 늦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괜히 설레발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물론 오늘은 오픈박스 정도가 다예요. 계속 이제 써보면서 추가적으로 몇 개의 영상을 더 만들어 볼까도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제품 소개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뭐 제품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요번 회차부터는 제품 소개 안에 조그만 코너처럼 스펙 읽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펙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대부분 제품을 고르실 때 고민이 뭐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제품의 상세한 그 상세 페이지 혹은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이라는 걸 보면 그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 이 카메라의 기능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어들도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몇 번 계속 읽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펙 보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품 상세라고 하는 소니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양, 그래서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까 고민스럽기도 한데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렌즈, 그래서 렌즈 마운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니가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밀고 있는 마운트는 E마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E마운트를 F2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E 마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E 마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든 렌즈는 끼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특히나 소니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이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교환 렌즈, 호환 렌즈들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다 보니까 호환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들에서 꽤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소개시켜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삼양 렌즈라든지 탐론이나 시그마나 이런 렌즈들 또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렌즈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물론 소니 렌즈를 쓰면 좋겠죠. 근데 소니 렌즈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렌즈는 바로 이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지 센서, 첫째로는 화면 비율. 화면 비율은 아마 여러분들 미러리스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거의 공통일 거예요. 3대 2 비율입니다. 이 3대 2 비율은 전통적인 필름 카메라에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35mm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5mm 폭을 가지는 필름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딱 얹으면 높이는 24mm, 폭은 26mm로 이미지를 세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대 3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픽셀 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어요. 유효 픽셀 수가 있고 전체 픽셀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픽셀 수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효 픽셀 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CCD에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픽셀 하나에 색깔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연접해 있는 픽셀의 색깔 정보를 가져다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픽셀이 있으면 픽셀 테두리에 있는 애들은 안 쓰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체 픽셀 수는 지금 34.1메가픽셀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테두리 부분 이런 것들 못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지로 딱 얹었을 때 쓸 수 있는 픽셀 수는 대략 33메가픽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센서 유형은 이건 센서 종류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CMOS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는 35mm 풀프레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가로 열고 35.9 곱하기 23.9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0.1mm 작은 거죠. 필름에서는 36mm, 24mm였으니까요. 근데 뭐 필름 때도 테두리 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테두리에 라운드 돼 있거나 뭐 이런 카메라들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오차는 뭐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35mm 필름 카메라와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는 CMOS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코딩 해가지고 정지 이미지 요거는 그 사진기니까 찍어서 정지 이미지로 뽑을 때 이 파일 포맷을 뭘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JPG는 가지고 있습니다. JPG는 꽤 오래되어 있는 파일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도 없이 오픈되어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널리 활용돼요.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한 파일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HEIP라는 파일 포맷이 있어요. 요거는 최근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파일 포맷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요게 쓰여지게 된 이유가 MPEG이라고 하는 동영상 압축 파일 포맷 규격이 최근에 확장되면서 정지 영상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바로 이 부분이 확장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고 닫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파일 포맷이긴 합니다. JPEG에 비해서는 압축했을 때 효율도 좋고 손실도 조금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쓰는데 불편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다 그러면 이 파일 포맷을 써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포맷일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 파일, 미러리스 카메라니까 있어야겠죠. 그걸 이용해서 훨씬 더 확장되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뭐 여기서는 지금 소니 ARW 4.0 포맷 호환이라고 되는데 이 로우 파일은 카메라 제조회사마다 다르고요. 카메라 모델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 뭐 로우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나 이런 게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상세 스펙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질 모드, 압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로우 파일일 때, JPG일 때, HEIP일 때 어떤 모드들이 있냐라는 설명인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이거 사진 사이즈 줄여서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최고로 좋은 상태로 놓고 찍으시죠. 이 디지털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최고로 해놓지 않으면 하위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낮은 거로 찍어놓으면 더 좋게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놓고 쓰는 거죠.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좀 낮춰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만 요즘 메모리도 워낙 넉넉하고 가격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HEIP에서 보시면 420이 있고 422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색깔에 대한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색에 대한 확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컬러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컬러 프로파일은 이것만 해도 날 셀 수 있는데 세심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ITO-709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HD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니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실 때 S로그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S로그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HLG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고 하는데 요거는 HDR 촬영이나 이런 것 때 확장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물론 요거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티브로 요게 이 알파7 마크4에 아주 두드러지는 성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종의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의 필터? 뭐 요런 느낌인데 요 명칭마다 효과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요 마크4에서 요 기능을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크4에서 조금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ITU-RBT2100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HLG 스틸 이미지 설정을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이게 작동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뭐 제 영상 중에도 있어요. HDR 컬러 프로파일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T2100은 HDR이 적용되어 있는 4K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 포맷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래서 색공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재현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프로파일 중에서는 가장 넓은 컬러 가마스를 갖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야 이걸로 HDR 촬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번 드네요. 그 다음에 14비트 로우 파일 지원. 이 로우 파일이 14비트까지 됐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지원이 된답니다. 물론 뭐 기존 모델들도 14비트까지 되는 게 상당히 많긴 했지만 초기에는 14비트 로우 파일 지원되는 카메라의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제대로 열 수도 없었어요. 컴포팅도 잘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레코딩. 동영상 레코딩 할 때 포맷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거 동영상은 특히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소니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XAVC라고 하는 요 모드, 요걸 이용하면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레코딩 포맷. 오디오 레코딩은 동영상 하면은 같이 이제 따라 붙는데 음질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여기 스펙에 나와 있는 거 보면 LPCM 2채널, 2채널, 뭐 4채널, 뭐 그 다음에 MPEG-4, AAC, LC 2채널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 정도 스펙은 정말로 음질이 좋은 스펙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무손실에 가까운 스펙들이고 이 포맷들은 상당히 훌륭한 포맷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킨 효과. 그래서 이것도 지원한다. 스킨이면 피부 톤에 대한 것 같아요. 이게 정지 영상에서는 솔직히 이미지를 직접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터가 카메라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후반 작업에서 다 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은 얘기가 다릅니다. 동영상에서는 어쨌거나 찍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후반 작업에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익혀야 되고 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스펙도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픽처 프로파일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룩도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상 레코드 시스템에서 포맷의 종류가 나옵니다. 요건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픽셀 수라든지 포맷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보여주는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영상을 플레이하는 디바이스들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4K 레코딩은 되고요. 그래서 4K 레코딩이 가능한 파일 포맷 두 종류 나오죠. 그리고 HD 모드로 FHD죠. FHD로 레코딩할 때 모드하고 그 다음에 뭐 색깔, 뭐 방식,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찍을 때 꼭 필요한 포맷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시다면 그게 요 항목에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및 퀵 모션.
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이건 결국에는 촬영할 때 초당 몇 프레임으로 찍을지를 세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60프레임이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때의 기준이긴 하는데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0프레임을 플레이하기도 하고 60프레임을 플레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25프레임, 24프레임, 영화는 24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눠져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그거 다 무시하고요. 숫자가 높은 게 나오면 나올수록 슬로우 모션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코딩 시스템,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를 연동해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 기능이 생각보다 중요한 작가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풍경 사진을 찍는다거나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촬영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은데 카메라에 GPS를 달면 카메라 배터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휴대폰과 연동을 시켜서 휴대폰에 있는 GPS 정보를 끌어다가 각각의 이미지에다가 심거나 동영상에다가 메타데이터 정보 안에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있으면 편리하긴 한데 아마 찍기 전에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사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죠. SD 메모리 카드, 요즘 SD 잘 안 쓰죠. SDHC 혹은 SDXC 요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두 모델로 가면서 요게 채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더 크게 가져가고 속도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요런 스펙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하위 호환성은 다 있습니다. SD 메모리, SD로 시작하는 시리즈 메모리 카드들은. 근데 여기 CF 익스프레스가 추가되어 있어요.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요게 아마 지금 현재 SD 메모리 카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의 메모리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풀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거나 요거는 SD 메모리 카드보다는 안정성도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면서 용량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카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비쌉니다. 아직은 비싸요. 메모리 카드 슬롯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F 익스프레스랑 겸용 모드가 있는 것 같고요. 같이 있나? 겸용 있나? 뜯어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슬롯 2는 메모리 카드용 슬롯으로 해서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메모리 카드에서 동시 레코딩을 하기도 하고 분류해서 레코딩을 할 수도 있고 미디어를 쓰다가 다 차면 다음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하나 카피로 복사해 놓기도 된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거죠. 요즘은 이제 슬롯을 두 개 넣어서 촬영의 안정성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요런 종류가 있다. 이건 뭐 옛날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요런 항목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스텀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 장점이긴 해요. 요거는 항상 커스텀이 되는, 요즘 안 되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수중이 조금 새롭긴 하네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빛이 태양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파장들이 투과되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 보면 다들 그 프로딩딩 할 거예요. 뭐 빨간색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다홍색이나 예쁜 빨간색들이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해 줄 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 모드인데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 깊이 들어가시면 조명을 써야만 됩니다. 조명을 안 써서는 충분히 좋은 컬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초점으로 넘어갈게요. 초점, 와 이건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소니가 그냥 짱이에요. 뭐 이거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뭐 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잘 된다 라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정말로 최근 들어서 놀랐던 거, 그리고 마크4가 특히나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생명체의 눈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엄청난 IAF.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패션 스튜디오에서 잠깐 일할 때 항상 고민했던 게 찍고 나서 그 눈에 포커스가 맞았는지 이 룻배로 들고 폴라로이드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서
아 포커스 나갔다 씨 그럼 막 초점 다시 맞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게 자동으로 된다니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한테는 정말로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출! 와 분할 측광을 1200존으로 분할한다. 이거 옛날 필름 카메라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디지털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CMOS 센서 자체가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개별적인 노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3메가픽셀이면 실질적으로 33메가계의 노출계가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요즘 노출은 뭐 알아서 잘 맞춰주니까. 그 다음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ISO 감도. 이 ISO 감도는 실질적으로 디지털에서 감도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샘플링하는 기준을 예전에 감도 기준을 통해서 구현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노이즈 억제력이 잘 확보되면서 ISO가 생각보다 높게 잡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SO 51200. 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ISO 수치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맥시멈 수치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맥시멈 수치를 보시고 요게 된다면 뭐 별사진이나 혹은 극단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파인더 볼게요. 뷰파인더는 우리 들여다보는 뷰파인더죠. 여기 기본적으로 최근은 이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옵티컬 뷰파인더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전자식 뷰파인더예요. 근데 전자식 뷰파인더는 항상 해상도에 한계가 좀 있어서 예전에는 선호하지 않는 뷰파인더긴 했어요. 그래서 미러리스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이 뷰파인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생각보다 해상도가 좋아져서 OLED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1.3cm짜리 아주 작은 전자식 뷰파인더 안에 도트수가 몇 개예요? 이게 300만이네요. 360만이니까 엄청난 도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상도는 지금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옵티컬 뷰파인더에 비해서는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정도만 돼도 선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범위는 이제 찍는 것과 뷰파인더에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보여주느냐라는 건데 100%를 커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위에 프리즘 사이즈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헤드를 작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97% 뭐 90% 이 정도를 커버했었는데 요즘은 100%죠. 전자식 뷰파인더인데 뭐. 그다음에 디옵터 조정. 요거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안경을 벗고 봤을 때 디옵터를 조절해서 바로 볼 수 있게 사용하는 건데요. 안경 쓰고 찍으니까 큰 의미 없어요. 그다음에 파인더 프레임의 레이트. 이거 파인더 프레임의 이 레이트 수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레이트 프레임 수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되게 이질감 느껴지거든요. 전자식 뷰파인더는 60프레임 정도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여기서 제일 작은 스탠다드가 60프레임이니까 고민하실 거 없겠죠. 그다음에 셔터에서는 이거 기계식 셔터랑 전자식 셔터가 다 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래시 싱크 속도는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요거 필름 때는 주의 깊게 사용했는데 디지털에 오면서 이걸 잘 안 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연속광으로 찍으시면 상관없지만 스트로버 조명이라고 그러죠. 플래시 조명. 이 빛이 번쩍거리는 시간의 듀레이션 타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전체 프레임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시간이 얼마냐 요걸 가지고 이제 싱크 속도를 만드는데요 대부분 250분의 1초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예전에 필름 카메라나 이런 데 사용하는 기계식 셔터는 보통 125분의 1 프레임 정도 125분의 1초 정도가 아마 요 싱크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250분의 1초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사진 작게 요거 이제 뭐 작은 프레임으로 클롭 바디라고 그러죠. 클롭 바디 모드로 쓰면 좀 더 싱크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스트로버를 사용하실 때는 이 250분의 1초보다 느린 셔터 스피드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이건 뭐 따다다닥 연속 촬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는 이게 버퍼 메모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속 촬영이나 이게 대단히 낮은 편이었어요. 뭐 초당 뭐 한 5프레임 뭐 10프레임 미만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10프레임까지도 나오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인터페이스는 좀 알고 계셔야죠.
있죠. 연결될 수 있는 단자들이 뭐가 있나. 그래서 PC 인터페이스는 PC에 바로 연결했을 때 쓸 수 있는 뭐 하드디스크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용량 스토리지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멀티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는지 블루투스가 되는지 뭐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멀티 인터페이스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있으니까 만약 자기가 꼭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즈 보정, 이것도 실질적으로 카메라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로우 파일 컨버팅 할 때 직접 잡아주니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 때문에 이 기능이 있으면 훨씬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장 배터리를 충전할 때 USB-C 단자를 사용할 수 있고 USB로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 계속 켜놓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동 온도 0도에서 40도. 아, 0도에서 40도. 이게 추워지면, 디지털은 항상 추워지면 조금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운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꼭 품에 안고 있다가 찍기 전에 집어넣어서 쓰시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온도 내에서 쓰면 좋고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면 보온팩을 사용하셔서 카메라를 좀 보호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실 거면 방열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라란 이렇게 해서 스펙 읽기를 다 봤어요. 우와, 엄청나게 기네요. 이걸 읽어야 되나? 어쨌거나 카메라는 이런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이렇게 읽는 거 몇 가지 뭐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대부분 제가 설명할 때 뭐 이거는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은 뭐 처음에 렌즈, 이건 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레코딩 방식이나 뭐 레코딩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두리뭉실하게 이 카메라가 색감이 좋다더라, 혹은 이 카메라가 짱짱하게 잘 나오더라,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단어를 기억하셨다가 스펙에 있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스펙 보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카메라 봐야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자, 빼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에 비어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박스는 많이 보셨으니까 요즘 뭐 박스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자, 뜯어봅시다. 짜잔, 실드를 제거할게요. 샥 열었습니다. 정품 등록하고 혜택을 받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에 보통 뭐가 있지 않나? 케이블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리고 첫 번째 보증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메모리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거 있네요. 안 보죠? 매뉴얼 이런 매뉴얼 같은 거 안 봐요, 그죠? 카메라 매뉴얼 속에 웹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뭐 이렇게 기본 매뉴얼만 있습니다. 다음에 오, 이건 뭐예요? 알파 유니버스 유튜브 채널. 네, 제가 나오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기 꽤 많이 출연한 것 같아요. 시스템 가이드북. 아, 렌즈 사라 이 얘기군요. 액세서리, 렌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작가님들, 강사진, 알파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유니버스 채널, 소니가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카메라. 짜잔, 그 전에 줄. 카메라 줄이죠. 카메라 줄은 좀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전 안 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아하, 케이블입니다. USB-C 타입 전원도 공급할 수 있고 데이터도 쓸 수 있는 케이블이 생각보다 두껍고 비싸거든요. 여기 호환성이 조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보호 때문에 비닐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다 종이네.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종이로 묶었어요. 종이에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요건 부직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하, 충전기. 5V 충전기입니다. 다 종이로, 이런 부직포, 이거 재활용 종이 같은데? 펄프로 찍은 것 같은데? 배터리! 아, 이거 소니의 베스트 상품이죠. 이거로 바뀌고 나서 배터리 문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 그 다음에 바디! 와, 너무 심플해. 와, 액세서리도 하나 없어. 300만원짜리 사는데 메모리 하나 안 주네요. 너무하네. 이건 부직포 같은데 이거 종이 마음에 드는데요? 질감도 좋고 촉감도 좋고. 짜잔,
카메라 나왔습니다. 오, 바디 사이즈가 좀 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립감도 좀 다르고 저기에 비해서 그 마크3에 비해서는요. 이게 세대가 넘어가서 그런가요? 오, 전원 스위치. 그다음에 레코딩 스위치가 앞쪽으로 갔네요. 레코딩. 빨간색 레코딩 스위치가 앞쪽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위에 조그는 훨씬 더 심플해졌어요. MSAP 오토. 그다음에 123. 123은 아마 프로그래밍 가능한 모드겠죠? 그리고 요 밑에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여기다 저걸 넣네요. 스틸 카메라 영상, 그 다음에 SNQ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찾아볼게요. 제가 이쪽에 버튼들 C3, C1, C2는 어디갔지? C2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메뉴 버튼 있고 AF1 있고 그리고 AL 여기 조그 위치가 여기랑 요 위에 조그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 여기도 조그가 하나 더 있네. 락을 걸 수도 있는. 요건 아마 포커스 맞추는 위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나 뭐 ISO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어졌고요. 일단 그립감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손이 큰 서양 애들을 기준으로 맞췄나? 아니면 바디에 들어가는 게 많아졌나요? 약간 그립감은 좀 커 보이고요. 무게 밸런스는 나쁘진 않아요. 배터리가 지금 안 들어가 있긴 하는데 배터리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배터리 한번 넣어볼까요? 배터리를 한번 넣고 그렇죠. 배터리를 넣으니까 조금 괜찮네요. 오, 이거 손떨방이 있긴 있나 봐요. 흔드니까 뭐가 흔들리는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 옆쪽에 한번 볼까요? 옆쪽에 앞에 걸 여니까 HDMI 생각보다 큰 케이블이에요. 이거 풀사이즈 같은데? 미니 HDMI인가? 아, 그냥 HDMI 같아요. 여기 있고요. 아, 이 커버가 고무긴 하는데 옛날 것보다 훨씬 딱딱해요. 딱 열려서 쓸 수 있는데 위에 맨 위에는 마이크? 마이크 같죠? 마이크고 그 밑에는 헤드폰. 아, 이걸 구별해놨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그 밑에는 USB-C랑 멀티 모드가 있네요. 아, HDMI 케이블이 풀사이즈가 들어갔네요. 전엔 미니사이즈가 들어갔는데 아, 이거 괜찮네요. 미니사이즈는 이게 좀 작아서 이 잭이 자꾸 꺾이고 그래가지고 케이블이 자꾸 망가지던데 이건 좀 커서 덜 망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인 것 같은데 요 옆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것 때문이죠. 짜잔. 이게 은근히 편해요. 이렇게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이 영상 찍을 때는 이게 진짜 괜찮거든요. 그런데 요 전 모델만 해도 요렇게만 열렸잖아요. 마크3만 해도 그거에 비하면 정말 훌륭하네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요쪽에 오픈하는 거는 아, 이렇게 당기는 거군요.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CF 익스프레스 같이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SD 메모리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아, CF 익스프레스 카드도 하나 사야겠는데요? 이거 쓰려면?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립감이나 이런 건 훌륭한 것 같아요. 요 앞에도 뭐가 있네. 군더더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뭐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마크3랑 비교해서 그 사진을 좀 몇 장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빨리 찍어보고 싶네요. 아마도 다음번 영상부터는 요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저 카메라가 여기 앞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알파7 마크4 그냥 오픈박스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만 봤고요. 기능이나 사용에 대한 거는 다음번 시간에 한번 직접 써보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리뷰 좀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은 어때요 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영상까지도 제작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리뷰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